사사기 17장은 16장까지와 조금 다르게 갑자기 혼미할 만큼 여호와와 우상에 대해서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미가의 집이라. 이 미가라는 사람과 미가의 어머니는 굉장히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중간에 있는 그런 집안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에 대해서 이분들의 기준이 무엇인가, 또 제사가 무엇인가, 또 여호와가 누구신가, 또 우상이 누구인가, 한번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어머니가 여호와, 거룩하신 여호와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분이 은 세켈 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잃어버린 그 돈이 또 아들에게 있었고 아들은 또 어머니에게 줬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또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 아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원해서 아들을 위해서 또 신상을 만들고 참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떤 신을 섬기는지 우상을 전적으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전적으로 섬기는 것도 아닌 그런 집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가를 알 수 있는 것이 17장 6절에 보니까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러면 미가의 아들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복음 받아 있고 여호와도 섬겨야 되겠으니까 제사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우리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파를 또 이렇게 지파별로 임무를 주셨는데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과 임무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직분과 임무는 무엇인가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5절에도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기업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앞에 나가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지르고 또 그 임무를 수행할 지파는 레위 지파 중에서 그것도 아론의 후손들로 이어진다고 쭉 모세오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특별한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땅을 분깃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 임무를 감당하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직무와 제사법으로 가득합니다. 613개의 계명을 지켜가면서 특별히 레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오경주에서 레위기는 제사법인데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면 모세의 오경 중에서 한 그 북을 갖다가 레위기라고 적었겠습니다. 레위기가 굉장히 딱딱하고 지루하고 또 이해가 안 간다고 늘 얘기하시는데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별해서 제사를 드릴 것인가, 어떤 재물을 갖고 와야 되며 어떤 옷을 입어야 되며 어떤 마음이며 구구절절히 레위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절기를 거쳐서 어떤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래야 받으신다. 제사의 법이 있고 절차가 있고 모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613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많은 제사장들도 타락을 했고 또 제사장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에 걸맞지 않게 첫째는 결혼법을 많이 어겼습니다. 레위 지파는 특별히 결혼법이 되게 까닭스럽습니다. 첫 번째 그 제사장이란 이름은 그렇게 코헨이라고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코헨 아브라함의 제사를 지렸던 그 코헨은 히브리어로 지금도 나스네임이 코헨이 많습니다. 코헨은 제사장처럼 불러지는 그 나스네임입니다. 코헨은 코헨이란 나스네임을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에서도 아무나 결혼할 수도 없고 아무하고도 또 이혼도 불가능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나스네임 코헨과 같이 사는데 그들은 결혼을 안 하고 한 3, 40년 동안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결혼을 못했는가, 왜 나스네임이 틀리나 하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의 그러니까 보이프렌이죠. 3, 40년을 살아도 보이프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코엔 그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혼을 안 시켜준 이혼 별결을 한 상태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3, 40년을 살아요. 그래서 코엔이 그렇게 이혼도 안 되고 또 코엔이란 나스네임은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할 수도 없고 처녀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이혼과 결혼법을 지금도 이스라엘은 갖고 있어요. 그게 레위기에서도 계속해서 아주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 참 우리는 많이 지금 변화되고 변질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그 특별히 레위 지파의 또 코헨 제사장 직분을 가졌던 그 가문이 많이 타락하고 변질됐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의 결혼법에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분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면서 제사, 특별히 성막과 나중에는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을 돕는 제사장과 또 제사와 또 성전의 일을 돕는 잡이 레위 지파의 잡입니다. 그래서 우리 왕들 중에서도 보면은 사울왕도 그렇고 성급해서 제사장에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사는 아무나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제사는 자기 마음대로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가장 이게 좋을 것이다 하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사법이 레위기에 구구절절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제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드려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자기 아들, 자격도 없는 자기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그나마 아들이라도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하고 싶었던 그런 미가 집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축복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레위인을 발견한 거예요. 미가가 그렇지 않아도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여호와가 이 제사를 받을까 안 받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유인을 발견하고서 그 내유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아, 그 당시 아마 내유인들은 구별된 아마 의복을 입거나 머리를 했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내유인을 발견하고 내유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디에서 왔느라 나는 내유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그 내유 청년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면 너를 위해서 너가 제사장이 되고 너를 위해서 내가 싹군 그러니까 하여한 겁니다. 하나 샀어요. 제사장을 돈으로 주고요.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제사장들한테 너는 땅에 분깃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그 화제물을 먹고 그 기업을 삼아서 사로라 그랬는데 이 내유 청년이 이 돈으로 지금 미가에게 제사장 직분을 삽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은열과 의복 한 벌을 1년에 주기로 하고 이 청년이 오고 갈 데가 없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간 홈리스처럼 배하고 방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승낙을 하고 이 내유인이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미가의 아들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미가의 아들처럼 이 내유 청년이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내유인을 거룩하게 구별함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 미가서 17장을 읽으면서요 굉장히 거룩하단 말을 미가 엄마도 쓰고 어머니도 쓰고 미가도 씁니다. 보니까 17장 2절에도 보니까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17장 3절에도 나옵니다.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신상을 새기며 그 앞에는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고 구별하여 드리고 또 미가는 이 내유인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고 이렇게 굉장히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와. 그리고 그 신당에는 애복과 또 뭘 같이 놔요? 우상의 대표적인 것, 드라빔.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무슨 부적 한국의 부적처럼 뭔가 그런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상징하는 제사장의 옷을 상징하는 애복도 갖다 놓고 또 드라빔도 신당에다 갖다 놨어요. 굉장히 이들은 이들의 이 미가 집안의 신앙을 보건데 우리는 어떤가? 이 사사기에 성막에 이 성막 생활을 안 하고 이렇게 흩어지고 하니까 믿음도 굉장히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계속해서 그러죠. 그 땅에 왕이 없어서. 그러면 그 전에는 왕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마 이분들의 리더가 여호수아 이후로 이렇게 리더가 흩어지고 나니까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여호와를 섬겼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고 또 율법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다 설명하고 신명기 마지막 때에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당부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는데 여호수아 시대가 가고 몇 세대가 별로 안 갔는데 도대체 각자 속에는 좋은 대로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제가 예배도 드리고 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하는데도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미가의 집안의 어머니나 미가나 정말 여호와가 거룩하심을 안다면은 감히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 에봇과 드라빔을 동시에 놓고 또 제사장의 자격도 없는 사람을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또 제사장을 하여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사시대의 죄이기도 한데 오늘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유익한 대로 나한테 또 좋은 부분만 갖다 접목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무지합니까? 말씀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자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서 거룩하신 하나님 또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기면서 마치 드라빔 같은 또 미가의 집에 그 에봇 제사장의 옷만 걸어놓고 있으면 또 복이 올 것 같은 이런 착각 속에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도 복을 빌고 또 복받기를 바라는 샤머니즘 같은 그런 생각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도 그런 맥락에 같이 있지는 않는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유교 사상으로 많이 이렇게 그런 사상에 접혀서 살아온 그런 세대들은 할머니가 또는 어머니가 그렇게 뭡니까 정한수를 떠놓고 그 빌었던 우리가 저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보면서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이 아니라 혹시 십자가 앞에서 장소나 대상만 바뀌었을 뿐 아니라 그 신앙의 내용은 과거의 무속신앙이나 구법, 복을 구하는 그런 신앙과 별 차이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인본주의면서 또 기독교의 기복신앙이 이렇게 미가의 가정처럼 사사기 17장에 이렇게 혼미하게 신앙 상태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지금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렇습니다.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 한 번으로 족하다는 그런 정말 절대절명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심만 채워주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비나이다 하는 이런 우리의 유익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금나라라 뚝딱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어떤 환상적인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축복받는 이런 성회들을 많이 했는지 제가 어릴 적에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붕회를 하거나 또 기도 제목을 올릴 때 그러면 큰 집을 주세요. 뭐 좋은 직장을 구해 주세요. 또 좋은 대학에 가게 해 주세요. 또 좋은 차. 굉장히 더 크고 좋고 여유 있고 넉넉한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구했는가. 또 그런 기도 제목을 또 얼마나 올렸는가. 이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런 목표가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더 많이 가지고 이 땅에서 고난 고통이 없는 것을 구한다 그러면은 오늘 미가의 가정에 에봇과 드라빔을 동시에 신당 안에 놓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노라 했고 또 하나님께서 시기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가 미가의 가정처럼 이렇게 에봇과 드라빔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무지 질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또 우리 주변을 또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하는가?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드라빔이 옆에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나는 또 이렇게 미가의 아들처럼 아무나 세워서 제사장 아무나 세워서
그가 축복하면 그 축복군이 내게 온다고 생각을 하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유기의 상황에 왔는가? 예수 믿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30%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지금 여러 상황 가운데 몇 년 동안 부르짖는데 나 안 들으시는가? 드라빔을 없애고 우상을 없애고 우리가 철저하게 부서지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레위기라든가 이 제사장의 이 모든 법도가 다 없어졌는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율법도 1.1획도 사라지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앞으로도 더 이루어 가실 것이지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깨우쳐주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율법을 지킬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그 율법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상을 무지 경멸하시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조금이나마 섬기는 것을 시기 질투하신 그 하나님을 아시고 우리가 특별히 십계명의 1, 2, 3, 4계명으로 특별히 돌아가서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고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살리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시고 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드라빔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깨부시기를 원합니다. 신당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산산이 부서지고 불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한 분 이스라엘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축복이여 모든 것이 돌아가는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이 교회와 모든 기독교인들 다시 한번 주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